딱 한 소절이면 됩니다. 지금 듣는 이 가요가 당신의 노래가 되는 그 순간이 말입니다. 노래는 인생이다. 대중가수인 저 조항조가 여러분의 인생을 담은 명곡을 소개합니다. 대체 불가 명품가요 팟캐스트.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 떨림에서 10회를 맞이한 오늘의 환희까지 말입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10번의 밤. 이 시간들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도 없었겠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다시 시작되는 이 밤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이 10회째를 맞는 날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날이 더 많지만 10회까지 올 수 있음에 더없이 기쁘고 아주 행복합니다. 저의 밤이 여러분의 힐링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밤 속에 사랑하는 별 하나입니다. 밤과 별, 이 두 단어가 함께 했을 뿐인데 참 낭만적이죠? 평생을 별을 노래한 시인 고 이성선 씨의 작품 사랑하는 별 하나를 시작으로 10회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별 하나, 이성선.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안이 안겨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를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어.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대를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였죠. 오래간만에 제가 또 불러보니까 아우 너무 좋네요. 가사도 좋고.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DJ 항주입니다. 아우 10회를 맞이한 감격에 먼저 고 이성선 작가의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별을 노래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하나를 올려다 봤을 시인의 모습이 혹시 그려지시던가요? 꽃은 웃기 위해 꽃이며 별은 비추기 위해 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과 반짝이는 별을 동경하지만 사실 그들의 존재는 다른 것들의 희생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별이 된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가수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또 그리고 당주인이 사랑받는 그 이유가 바로 다 여러분이라는 그 별이 있어서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그리고 저 또 그리고 우리의 밤을 지새워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언제 들어봐도 참 재밌어요. 노래교실 대통령 임성환 씨. 참 구수한 입담도 좋고요. 아주 노래도 정말 잘하고. 임성환 씨 감사합니다. 네. 지난 8회 방송 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을 키워드리고자 당조인 삼행시 콘테스트를 제안했었죠. 그 뒤로 정말 아주 많은 삼행시가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한 번도 도전 안 한 분도 계셔도 또 한 번만 도전하는 분은 안 계실 정도로 아주 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재치 있는 관심과 그리고 넘치는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디어 그 도전의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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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긴장되네요. 근데 그 장원을 바로 발표하기 전에 다른 삼행시 몇 편을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서
먼저 달을 보면 님이 쓰신 건강식품 버전입니다. 당, 당근과 사과를 조, 조식으로 챙겨 먹었더니 인, 인스턴트 음식이 싫어졌어요. 네, 아 재밌게 쓰셨네요. 건강식품 버전으로. 쓰고 나서 본인도 민망하셨는지 애썼다 하고 자진 위로를 하셨습니다. 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 다들 보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서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핑큐님이라고 또 과감히 삼행시 과거에 응시를 하셨는데요. 당, 당연히 무대에 서시면 빛이 나는 항주님. 조,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픈 나의 마음이지만 인, 인파에 이리저리 밀려 이를 어찌할꼬 엉엉. 아, 네. 재밌게 써주셨습니다. 다음에 그 인파에 떠나려 가시면 제가 얼른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핑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혜현지님께서 또 삼행시를 적어주셨네요. 당,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죄라면 조, 조금만 아프게 안 됩니까? 인, 인정도 눈물도 없는 사람. 옹이 노래 한 번 더 불러주이소. 라고 또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또 써주셨네요. 네. 삼행시와 함께 신청곡까지 올려주셨는데 이런 대박 센스, 예,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인데요, 이쯤에서 신청하신 제 노래 옹이를 들려드리고 기상천외한 당조인 삼행시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틈을 돌린 그 사랑 지우러 간다. 그리움도 놓을까
봉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봉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네, 잠들어 있던 상상력도 깨워주는 여러분들의 방송,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국입니다. 당조인 삼행시를 읽다 보면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해져요. 어쩌면 이리도 또 잘 쓰시고, 단체로 뭐 어디 삼행시 쓰기 학원에 다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좋네요. 장원 발표는요, 10회 방송 말미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하신 조조조항님이 의료 버전으로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당 떨어졌다 전해라. 조항조 인생 한 곡 들으라고 전해라. 인슐린 필요 없다 전해라. 고맙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신 그 남편분께서 한술을 더 떠서 또 이런 삼행시를 즉석에서 하셨다네요. 당초에 조기 퇴사란 인생에 없다. 아, 저 뭐 남편분도 참 멋지시네요. 남자답고 듬직하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조항님 부부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노을님은 딱 한 번만 삼행시에 도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당신이 들려주는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에는 인생과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듯한 감성 충만으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항조님만의 매력입니다. 또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콘서트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주셨는데요. 그 응원에 힘입어서 남은 콘서트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노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오님도 여러 차례 도전을 해주셨는데요. 글과 함께 또 제1회 명품 파켓 당조인 101장 삼행시 짓기 포스터를 또 직접 디자인하셔서 올려주셨어요. 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홍보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응시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리오님 센스쟁이세요. 더 많은 삼행시를 소개하고 싶지만 방송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삼행시 올린 게 안 나왔네 하고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망의 장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 말미에 알려드릴게요. 어느 분에게 그 제1회 당조인 101장 삼행시 장원이 돌아가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에게 밤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일 테고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취업을 앞둔 공시생들에게는 낮 시간만큼이나 눈에 불을 켜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론 밤을 밝히는 불빛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떨 땐 짙은 어둠으로 힘겨운 고뇌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헌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어떤 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뭐 너무나 일반적이고 또 당연한 일이지만
이처럼 대범하고 위대한 자연의 섭리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에도 불행에도 결국엔 끝이 있는 것처럼 시작 또한 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거겠죠. 네. 이상하게 말이에요. 정말 이상하게도 찬란한 야경이 아닌 모두가 편안하게 잠든 밤 풍경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러네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왔소.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소.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 일 거긴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얼마 전에 그 짬을 내서 서점을 갔더니요, 이분의 책이 특별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진 탓에 그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육필 원고가 포함된 도서가 나와 있던데, 바로 동주의 소포,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사실 그 어느 누가 윤동주 시인의 글을 가슴에 담아보지 않았을까요? 사는 게 바빠서 사실 저도 잊고 지냈는데 그날 서점을 가보고 알았습니다.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1주년이더라고요. 네, 101주년. 100년 전에 태어난 시인과 그리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들과의 교류라. 아, 이 교류가 존처럼 어색하지 않는 이유는요. 공통된 그 감성과 공통의 언어. 그 덕분이겠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도 더 그 단편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삶에 대한 고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을 돌이켜보면요. 사실 그 독립투쟁의 일선에서 장렬하게 투쟁한 투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당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떠나서 도를 닦는다는 것은 한낱 오락에 불과하고 공부나 시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며 그 자신의 시와 삶을 일치시키려 했던 그 정신은 아마 어느 투사 못지않게 아주 치열한 분이셨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그 서시의 한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독립한 나라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나락에 빠진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작품으로 혹은 영화로 혹은 음악으로 되새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을 잊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글은 윤동주의 별 헤는 밤입니다.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문학적 해석이 아닌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밤이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별 헤는 밤입니다. 별 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목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노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들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체불가 명품가요 팟캐스트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제 노래 내 이름이라는 곡이었죠. 정성은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당신의 인생 한국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좋은 글귀를 한 번 더 읽어드리거나 세월호 참사를 추모를 하다 보니 뭐 그랬는데요. 1회 때와 같이 앞으로도 이 코너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사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할 사연은요 보명 0327님의 글입니다. 이분은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당신의 인생 한 곡의 단골손님이기도 하신데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8회 때 이정아 시인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시를 들으니 저희 남편 생각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랬어요. 198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그때 엄마 친구의 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남자를 소개하는 말씀이 말이 없고 우직하다, 신랑감으로는 최고다, 점잖다 등등 죄다 우직함을 강조하는 얘기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저는 뭐 싫다 좋다 의견을 내지 못하고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수줍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니 우직한 그 남자는 소가 여물을 씹듯 씩하고 웃더니 말이 없었습니다. 소가 여물을 씹듯, 참 표현을 재밌게 해주셨네요. 소 여물 씹어. 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자 저는 도저히 그 우직함을 견디지 못하고 저기요 친구랑 약속 있어요 하고 없던 약속을 만들곤 그 자리에서 일어섰죠. 헌데 그 우직남은 저를 한번 부르더니 아 오늘 반가웠고요. 오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저 그 하얀 목련꽃 필 때 그때 전화해도 되겠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뭐야 지가 시인이라도 되냐? 목련꽃이 어쩌고 저쩌고 채타고 돌아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전화벨이 울리더니 어젠 잘 들어가셨어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우직남 그 사람이었습니다. 생전 전화 안 할 것 같은 그 우직남이었는데 대체 이 사람은 뭐지? 하고 놀라 정신을 차릴 때쯤 보니 그 우직남과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고요.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우직남 남편은 결혼을 했어도 밥 먹자, 아는 어디 갔노, 자자 뭐 이 말밖에는 안 해요. 하지만 그 투박하고 짧은 말 속에 수많은 사랑의 감정과 깊은 신뢰가 함께 한다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부부로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항주님께서도 우직한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을 응원한다 하시니 남편 생각에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참고로 저의 남편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주님을 응원하는 우직한 팬이랍니다. 네, 아,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정말 재밌게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내용도 참 재밌네요. 소 염을 이렇게 씹는 모습이 생각이 갑자기 나고, 네. 아주 우직한 남자들 매력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 많고 막 뭐 좀 가벼운 남자들보다는 좀 말도 좀 말수도 적고 좀 무직하게 좀 무거운 분들이 더 매력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보명 0327님 그 우직남 잘 잡으셨어요. 너무 우직해서 때론 속 답답한 점이 있겠지만 남자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속으로 더 깊게 사랑을 하거든요. 네.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라고요. 신청하신 제 노래 사나이 눈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이별할 새벽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납니다 서서 흘린 내 눈물 속에 우리들의 사랑 묻어버리면 못다 부른 나의 슬픈 노래도 바람으로 흩어지겠지 피할 수 너무 초라해 이대로 떠납니다 네 10회를 맞은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조금은 서툰 시작이었는데 시작의 시작을 거쳐 이렇게 프로그램에 안착할 수 있게 돼서 여러모로 정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꾸려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제1회 당조인 101장 삼행시 짓기 대망의 장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달을 보면 님이 올려주신 삼행시가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극 버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재밌게 써주셨어요. 제가 오늘 띄우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장 말해보거라. 누구더냐? 그리도 소리를 잘한다는 자가. 조항조라 아래옵니다. 전하. 소리 한 번에 마음의 병까지 싹 다 치유한다 하옵니다. 게다가 인품과 덕망, 겸손도 모두 갖추었다고 하옵죠. 네, 아주 멋지게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요. 바로 이러셨답니다. 그래? 내 그자에게 은 백만 냥을 하시하노라 하는 아주 깨알 같은 멘트까지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 당조인 삼행시에 적극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마음속엔 모든 분들의 삼행시가 다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여러분과 작별할 시간이 됐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엔 또 더 멋진 노래와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로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저희 당조인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박연희님, 꽃님님, 그리고 박경원님, 김혜현지님, 그리고 보혜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마지막 곡으로
오늘 장원하신 달을 보면님의 그 닉네임이 제 노래 제목과 너무 같아서 제 노래 달을 보며라는 노래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억할래.